안녕하세요, 울산댁입니다. 오늘은 아삭아삭하고 시원한 무생채입니다. 절이지 않고 간단한 양념으로 맛있게 무쳐볼게요. 무는 깨끗이 씻어서 끝이란 부분만 감자칼로 살짝만 벗겼습니다. 무 작은 거한개 800g이고요. 채 썰기 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조금 무쳐 먹는 거는 채 칼보다는 칼로 썰어 주는 게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곱게 썰지 않아도 괜찮고요. 그래도 썰기가 힘드시는 분은 채칼 이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고춧가루 4큰술을 넣고 살살 버무려서 고추색을 입혀줍니다. 고춧가루가 무에서 조금 나오는 수분도 잡아줍니다. 이렇게 버무려서 고춧가루가 불어나게 잠시 5분 정도 옆에 둡니다. 파 조금 들어갑니다. 쪽파나 대파 다 좋습니다. 집에 있는 걸로 하시면 되고요. 쪽파는 3-4cm 정도 썰어줍니다. 양념으로 새우젓입니다. 국물 위주로 수북히 2큰술 넣고요. 건더기가 있으면 손으로 쓱쓱 밀어주시면 됩니다. 식초 2큰술 하고요. 이거는 레몬 생강청입니다. 레몬의 상큼한 맛이 좋고 생강 향이 나서 조금 고급진 맛이 납니다. 없으면 매실청 하면 됩니다. 2큰술 들어갑니다. 설탕 1큰술 하고 마늘 1큰술을 넣고 간이베개 조물조물 묻혀줍니다. 썰어놓은 파 들어가고요. 가른깨는 좀 넉넉하게 2큰술 넣어줍니다. 참기름도 1큰술 넣어줍니다. 보통 식초 들어가는 데는 참기름을 안 넣는데 음식에 따라 넣는 게더 맛있기도 합니다. 이때쯤 간 보고 새콤달콤한 걸 원하면은 가정에 맞게 조금 추가하시면 됩니다. 색깔도 이쁘고 아삭아삭한 게 지금 한창 무가 맛있습니다. 무생채 맛있게 무쳐서 밥 비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